아름다운 시흥에서 시흥에서 살렵니다. 살렵니다. 지금 시흥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? 당연하지. 55만 명이잖아. 아쉽게도 우리 시는 아직 대도시가 아니야. 말도 안 돼.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 이웃이 얼마나 많은데 인구수에 포함이 안 된다니. 에휴, 잘 들어. 현재 지방자치법은 주민등록이 없는 시민 수사기준으로 대도시인지 안지를 정하고 있어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 대도시로 인정된다는 거야. 주민등록이 없는 5만 5천 명 외국인은 인구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. 50만 대도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? 행정 절차 간소화야. 이 도에서 처리하는 사무 일부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경기도가 주는 조정 교부금이 늘어나 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. 그럼 시 예산이 풍족해지니까 복지 정책도 좋아질 것 같아. 기대된다. 그럼 우리 시는 50만 대도시까지는 얼마나 남았는데? 현재 시흥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49만 6천 명이야.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이거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어. 그래, 우리가 함께 한다면 50만 대도시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아. 가자! 같이 가자!